찍었던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철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젝티브를 하지 않으면 살림 제철은 상당히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계속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체 연령이 사실 제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 위기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온 분들이 최소한 제철 시내에 올 수 있도록 강제로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불리한 게 단양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원전 연령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지정을 하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사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제철은 이걸 해서 또 위탁한 것도 많고, 또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간 그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 뭐 관광과장으로서 사실 뭐 참 저 혼자뿐만 아니고 사실 제철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정이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김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시고 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는 인센티브 지급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간 30만 명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관광객은 10만 명이라고 하면 약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발할 수도 있는데 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 일단 케이블카에 오는 분들이 100만으로 보고 100만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우리 이제 한 30만 정도가 올 것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이걸 받아가지고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 10만이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의 대책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까지 와가 전까지 와서 그 30만이 그걸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못 쓰는, 당장 못 쓰는 경우가 생길 분들을 또 1년 동안 이제 유효 기간으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 주변에 관광 안내라든가 뭐 또 식당 안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 불법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강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법 유통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는 게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 뒤에 뒷장에다가 유효기간이 2년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뭐 교환하러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스가 되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조달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전 시내 관광인구를 유입을 하느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보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만의 그 청풍 케이블카 방문객을 한 30% 정도 우리 과장님이 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1인당 2,500원씩, 네. 그 인센티브를 줘갖고 시내를, 하여튼, 유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런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박물관, 우리 역사박물관, 그것까지 따지면, 7억 5천이라는 돈이 아니라 한 14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거기도 무료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할까 인센티브가 결국 7억 5천이 아닌 13억 5천만 원이라는 소요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지금 5년, 5개년도 이렇게 보니까 비용 추계를 내셨는데요. 거의 한 70억에 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진짜 제천 시내를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게 바로 이게 어차피 무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 쉽게 그죠. 뭐 제천 시내 어떤 장소가 되든 제천 시내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그 관광상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한편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무슨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지금 민간에 딱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천 관광 문화의 어떤 발전성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주목적이라는 생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진짜 저희들이 뭐 제주도에 그 전학도 갔다 오고 관광이 발달된 도시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뭐 기세 건커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왔을 때 참 제천에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많은 관광객의 어떤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지만은 기세평가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유형의 우리 제천 시내에 그런 게 있다면은 상당히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사실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라면은 차라리 그런 시도용이 하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쪽으로 혹시 고민해 본 게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제천시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알다시피, 의림지의 폭포의 다리 개선 사업 중에서 전망대도 지금, 우리 전망다리도 좀 만들 계획이고, 지금 드림팜랜드도 지금 당연 예산을 계획하고 지금 있으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양하게 지금 할 계획은 하고 있고, 당연히 뭐 계획도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천시가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어떤 관광 도시로서의 제천 청풍을 합쳐서의 대외적인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여론이 사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천시가 케이블카 매장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맞았다. 저는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기회가 왔을 때 좀 어렵겠지만 좀 돈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다른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다른 지경을 하는 그 시군의 시설들에 깎아주는 돈이나 그러니까 예산을 써주는 돈이나 사실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사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일단 하여튼 1년을 함께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2년 단위로 유탁을 한 거니까 버프를 하든 열심히 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필요해서 좀 이제 전에 좀 같은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천의 관광이 현 시점이 네. 굳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해서 기회를 했죠. 이게 예산을 써가면서 오는 외부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까지 우리 관광에 대한 발전을 노력을 하신 건 참 좀 안타깝고요, 사실. 제천의 현실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제천의 현실인데, 하여튼 외부 관광객들이 진짜 제천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보러 가야 된다, 한번 가보자. 이런 지역이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까워서 제천까지는 중풍까지는 오는데 중풍의 사람들 30분이라면 이거 거리 때문에 못 끌어들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인데요. 지금 버스 기사라든가 사실 대형 관광객들이 와야지만 이제 식당도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이익이 돼야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또 한 4,500원 뭐 많게 4,500원 적게 2,5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플러스 해줌으로써 이분들이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온 사람들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가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진짜 이게 관광, 제천 관광이 좀 성공적으로 좀 시내 유입이 좀 많이 돼갖고 우리 지역 경제에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참 시내권에도 이 볼거리가 없다는 거 첫 번째 이유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천 시내에 와봐야 의림지다. 사실 그 지금 사실 빼놓고 가는 거 우리 현지점에서는 좀 박달점이 상당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예, 그냥 패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달재의 발전과 또 의림지의 어떤 관광 볼거리 예.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진기 견학을 갔다는 것처럼 그런 걸 한번 해봄으로써 시내권에 제천 시내권에서 볼거리가 있다
이런 거를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하고 어쨌든 네. 진짜 시내권에 유비대학원이 참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 지금 전국 지자체가 한 사활을 걸고 지금 하시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로 하시다는데 우리 제천도 그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같이 적응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걸 하면서 자꾸 또 활성화시켜가는 경영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부터 질의를 하시고 나서 2항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